하나씩 먹어봤습니다. 잘 나가요. 우리 김현자 선생님도 자기 채널 있잖아요. 아, 좀 해주세요. 저는 대물 시네마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직구도 안 나와. 감동은 안 해. 거짓말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진실이 없구만. 아, 저는 그냥 뭐 이런저런 음악이나 문화 관련한 게스트는 네? 롤링팟. 아, 롤링팟이라는 팟캐스트 새로 시작했어요. 1회 올라왔는데. 1회 올라왔는데 벌써 아시네. 아, 1회 올라왔는데. 아니, 저 우리 방송 나와서 구걸했거든. 그때 저 그 구독자가 10명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지금 600명 돌파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 생각이고. 뭐 그 외 방송은 뭐 허재욱 쇼, 뭐 뉴스 공장 가슴에 내리는 나라고. 제가 이제 레벨쇼. 레벨쇼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 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니까 안 들으시니까 제가 그런 데 나오는 걸 잘 모르세요. 아, 아리랑 TV. 아리랑 TV, 그다음에 TBS EFM, 그다음에 KBS 월드에서는 이제 박정현 씨하고 같이 영어.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대통령님 화이팅했던 기자. 아니 혹시 아냐고? 어, 압니다. 저랑 한 2년 같이 방송. 2년 좀 안 되게 그거죠. 2년이나 같이 방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7시 뉴스에 아리랑 7시 뉴스 그 간판 프로거든요. 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1년 반 정도 봤죠. 그럼 그분 그동안 같이 방송해서 화이팅 몇 번이나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김영대 평론가는 저 대가총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대관총리 화이팅! 좋아, 빠르게 가! 대관총리 화이팅! 네, 일단 뭐 공영성 있죠. 근데 민법기 기자님 어디 나오는지 아직 안 했으니까. 아, 얘기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기초자료 뺏었잖아. 맞아, 네. 아니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도 다 헷갈려가지고. 네. 저는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아침에 나가고 있죠. 최강 기자 요즘 저기 KBS 내에서 하는데요. 최경영 기자를 원래 타겟으로 하는 KBS의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저까지 엮여가지고. 뭐 그러고 있고요. 네. 아,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김용민 TV의 국물 없는 기자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거는 제가 8월까지만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주말 뉴스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TBS 양가무라 형은 도름에서 하차하지만 토요일에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라디오에서. 근데 그것도 폐지된다고 했다가 또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그건 계속 간다. 난리예요. 그리고 대한뉴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쇼핑하고 있고 CBS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 중에 가장 난해하고 가장 정신이 없는 방송이긴 한데 한판 승부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나가고 있는데요. 왼쪽에 진중권이 오른쪽에 김선혜 소장이 중간에서 제가 브리핑을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는 거야? 네. 심지어 요즘은 좀 괜찮아졌는데 한 번씩은 이를테면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터지잖아요. 박지영 아나운서랑 저랑 서로 쳐다봐요. 이게 저기 말려야 되나? 말리지 마. 아니 진짜 둘 중에 한 번은 둘이 이게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경우가 한 세 번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붙는다고 해도 저는 김성일 소장이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김성일이 이기지. 오히려 좀 그렇게 하는 건 걱정하는 거는 자극적인 방송 싫어요. 아무튼 나 형인데 욕할 거였어. 아무튼 뭐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띵글TV도 올립니다. 띵글TV는